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3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 영역 모의고사 완벽 분석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잡지 사이에 기사 기고를 하겠다고 제안하려고입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마크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 confident에서 disappointed로의 심경 변화입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논쟁 중에 알게 된 바에 따라 자신의 믿음을 조정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2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Live in the Shadow of the Futur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 Ultimately Reap What We Have Sown입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현실을 판단한다입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Importance of Processing Information via Social Interactions입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Energy Harvesting Every Little Helps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26번 문제입니다. 게으르기 가우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그의 항생제 연구는 대부분의 생태학자에게 알려져 있다입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27번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버추얼 캠프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참가자는 미술용품 세트를 구입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28번 문제입니다. 2023 오이스터 베이 타운 터드로 스포츠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정답은 4번 등록은 3월 24일 오전 9시에 시작될 것이다 입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정답은 5번 death을 was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의 rise를 drop으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5번 discover the wonder of their ignorance입니다.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1번 View that play with respect입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3번 An optimistic framework for those trying to form a different society입니다.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1번 Allow young readers to make personal connections with text입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정답은 4번이죠.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5번 CBA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3번 BCA입니다.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 A에는 remove를 쓰고요. 빈칸 B에는 restrictive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을 멈추고 지문을 읽어주세요. 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The bias behind stereotypical assumptions입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밑주신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의 D, useless는 useful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43번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을 멈추고 지문과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43번에서 45번 계속 이어지는 지문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지문과 해석을 참조해주세요. 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 C, B, D입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항입니다. 밑주신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것과 다른 것은? 정답은 5번 E입니다. 따라서 4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항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닉은 감옥에서 자신의 집에서처럼 노래를 불렀다입니다.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이것으로 2023년 3월 23일에 실시된 3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정답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